KBS 숙골 노조 여러분, 당신들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탄생해서 이명박이 감옥 보내는데 일조했죠. 밤에 박근혜 지지해서 박근혜 감옥 보내는데 일조했으면 부끄러워서 말해야지. 숙골들 말이야. KBS 숙골 노조,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금 윤석열은 옹호하고 나서지 말아야지. 이명박보다 윤석열이 낫나?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낫나? 예, 고소 좋아하면 고소해요. 고소하라고. 그게 바로 KBS 일명 숙골노조라는 사람들인데 이명박을 그렇게 지지해왔어요. 이명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 20년 받았죠. 그에 박근혜를 죽어라고 지지하더니 박근혜도 징역 20년 받았어. 그런데 박근혜를 감옥 보낸 윤석열이 좋다고 요즘에 열심히 지지하는데 윤석열은 위로해라!